출근길. 야간은 기대치보다 성능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, 3년 전 나온 스마트폰보다도 화질이 둘이다. 뭔가 화이트, 이거 뭐라고 하지? 저조도 화면은 딱히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햇살이 떠 있을 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게 액션 카메라는 움직일 때 오히려 짐벌이 더 나은 것 같아.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찍을 수 있거나 어디에 부착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때는 좋은데, 기타 외에는 살짝 꽝인 듯. 어제 야간 영상 그게 너무 생각보다 좀 안 좋아서 진짜 짐벌 입고 없고 자니까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. 그게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짐벌 있으니까 완전 영상 부드럽게 잘 나오던데. 액션 카메라의 최대 장점은 바로 화면을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 정도? 그리고 화면을 바로 확인하기가, 배터리 용량 때문에 화면을 계속 켜놓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이제 기본적으로 금방 꺼지네요. 아마 배터리 용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5003번. 여기서 버스 타는 분들을 많이 못 봤는데.
여기 건물 올라가면 저 햇빛도 안 들어올 텐데.